이 대표의 재판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오늘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재판 말고도 3개가 더 있습니다. 당장 열흘 뒤에 위증교사 혐의로 받는 재판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두 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.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.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두 명을 썼습니다. 이 발언 때문에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.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.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.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이나 반복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반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이 밖에 이 대표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의 두 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. 대장동 등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,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두 재판 모두 1심 선고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.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.